친구야, 너는 이렇게 타고 다니면 멀미 같은 거 안 해? 멀미? 진짜? 아빠는 어렸을 때 차 맡으면 막 멀미를 해가지고 아빠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갖고 다녔어. 아빠가 토할 것 같다고 하면 아빠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봉지 대면 아빠 토하고 막 그랬어. 그게 아마 아빠가 차를 많이 안 타서 그랬을 수도 있어. 너는 지금 차를 엄청 타고 다니잖아. 내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아? 네. 아, 그래? 차는 너는 몇 시간을 딱 탈 수 있을 것 같아? 2시간. 2시간? 야, 오늘 여기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걸렸어. 1시간. 짜장면 먹자. 짜장면. 자, 안녕하십니까, 육회소녀입니다. 여기 탄도항, 전곡항, 그게 무슨 항이지? 아무튼 저기 화성에 3대항 있죠. 3대항, 3대항을 보러 왔어요. 일단은 밥부터 먹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는데? 요거 하나 먹는데 1시간을 걸리네. 1시간을 걸려. 애 밥 먹이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너 나중에 커서 너가 이거 보면은 너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너 꼭. 자, 걷자. 보면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고 킹더랜드에도 나왔던 쪽 길입니다. 이게 물이 빠졌을 때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자, 탄도 바닷길입니다. 바닷길. 자, 운이 좋게 이렇게 물길이 열렸어요. 나중에 이거 헬멧 갖고 타야겠다. 어, 좋아 보여. 되게 코스도 길어. 이거 듀얼 촬영을 한번 처음 해보는 건데 듀얼 촬영 신기하네. 앞을 보면서 내가 나오네.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어떻게 운 좋게 물때에 맞게 와가지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도 생각보다 크게 불지 않아가지고 아, 걸을만 해요. 근데 좀 사람들이 많네. 궁평항을 가고 있는데 궁평항 앞인데 차가 꽉꽉 막히네요. 오늘이 이제 명절 다음 날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평항. 야, 우와, 조개. 촉감놀이 해. 조개. 자, 회 포장 가자. 야, 여기는 이렇게 쭉 튀김 골목이 쭉 있어요. 튀김 좀 사와야겠다. 어, 튀김 냄새. 오, 다 올라가네, 진짜. 아코, 아빠 이게 세팅 다 했다. 자, 여기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우리 캠핑장에 왔고요. 100미리 어촌 체험마을에 있는 100미리 희망 캠핑장입니다. 저는 여기 12번 사이트고요. 여기가 이제 캠핑카 진입이 가능해서 이렇게 놔뒀고 이렇게 세팅을 마쳤습니다.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골튼 우선 상품입니다. 상품하고 흡입을 하면 짱 먹고 피가 안되니까. 오, 엄청 세요 바람이. 자리에 있는 구조석에 있는 발판도 한번 다 먼지 날려보겠습니다. 이상 홀튼 통풍기였습니다. 아, 나는 진짜로 튀김만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얘 튀김만 먹고 있고 요거는 얘가 먹고
튀김은 내가 먹고. 껍질에서 향 나서. 여기 보면은 모닥불을 피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 어, 날씨 좋을 때는. 안녕. 이렇게 캠핑장이 쭉 있고 거기 바닷가가 있는 겁니다. 아주 세상 편하네. 세상 편해. 뭐라 해서 하늘을 좀 보자. 우와, 야, 이렇게 보인다. 와, 아코야, 지금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다. 해 지는 모습 봐봐. 응? 빨개졌지? 진짜네? 엄청 빨개졌지? 응. 뭐야? 해 뭐야? 안 몰라. 아, 뭘 한 번이야? 안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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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끝났대. 오, 오, 다친다. 삥.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해가 있는데 쭉 내려가면서 이제 딱 주황색이 돼야 되는데 흐려졌어요. 흐려졌어 저기. 아, 여기 보이나? 안 보이죠? 해가 가려졌어. 해가 가려졌어. 어, 저기 보인다. 여기 보이죠? 여기. 아, 가려지고 있어. 아코 등장했어요? 아니요! 갈비. 너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밥을 갖고 왔어. 그냥 무조건 꼬아야 돼. 하나씩 넣자. 너. 아, 이렇게 내가 넣은 이유가 있겠지? 응. 너무 맛있어. 자, 밥 맛있게 먹고 씻었지? 응. 좀 TV 좀 보다가 자야 돼. 네. 일찍 자야 돼. 네. 오늘 저희의 저희 집 앞 앞마당. 집 앞 문 앞에서 2초 거리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어제는 여기까지 다 저녁에 찼는데 물이 저기까지 다 빠졌네요. 이게 물이 이렇게 빠지면 바람이 덜 부네. 물이 차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아코 엄마랑 크라임 씬을 두 편이나 봐가지고 두 시간 넘게 TV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밥 먹자. 오늘은 아침은 뼈국물입니다. 뼈국물에 무생채 김치. 아빠 어렸을 때 진짜 이거 엄청 좋아했다. 뼈국물. 자, 여기는 100mm 희망 캠핑장입니다. 현입지역이고 여기가 진짜 입구입니다. 입구에 여기 사무실, 샤워실, 개수대, 화장실 다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 저희는 A12번 저기 있습니다. 요렇게 딱 소규모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좋아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 저쪽에는 아이들 노는 놀이터도 있고 이쪽 오시면 이렇게 산책길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노을 지는 모습이 여기서 아주 이쁘게 보인다고 했는데 어제 기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는 해지는 거를 못 봤습니다. 아쉽지만 이쪽 바닷가 앞이 A사이트인데 A사이트는 다 파쇄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B, C는 이렇게 큰 데크가 있습니다. DC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이 사이트가 엄청 커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 한 대 놔두고도 텐트 엄청 큰 텐트를 쳐도 충분하다. 저희도 이렇게 놔두고 쉘터 쳤는데도 남아 돌았습니다. 자, 여기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저 아코 막 뛰어다니네. 아코 일로 와. 받아보자. 받아보자. 점프해봐. 너가 점프해봐. 점프해서 한번 보여. 보일 리가 있냐? 자, 우리 이제 가보겠습니다. 백미리 희망 캠핑장에서 잘 놀다가 갑니다. 그럼 안녕. 자, 백미리 희망 캠핑장. 아줌마가 진짜 귀엽어요. 그래요. 백미리 희망 캠핑장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기 잘 들리면 아프겠어. 어디서?